안녕하십니까. 대한무에터협회 동창회 정치부 전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팀 최고지매 김민수 관장이라고 합니다. 운동을 제가 14살 때부터 거의 한평생 생활 제가 운동을 했는데, 제가 우리 처음에 사범직으로 있으면서 이들을 가르치고 손수건 해봤지만, 제 욕심에 차지 않더라고요. 역관 운영하는 그냥 제가 사범직 하다 보니까, 그래서 제가 직접 차려서 더 많은 양성을 해보자, 주변에서 많은 권유도 있었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. 아,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다른 운동을 하다가 2001년도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학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리가 원류화라해서 뭐 원래 뭐 부드러운 아름다워 아름답게 뭐 호신 위주로 운동하고 그래서 꺾기, 조르기, 뭐 발차기도 있지만 무이타이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해본 결과 일단 투박해요. 뭐 학기도가 방패라 하면 무이타이는 칼같이 칼이나 창처럼 날카로운 모습이 다르지만, 체력적으로 정신력 강화에 있어서는 모든 운동이 다 그렇겠지만 제 맞는 기준에서는 이 무이타이가 더 강한 모습이 되지 않나. 그리고 유일하게 여성이 남성을 이길 수 있는 무술. 또 제가 또 하나 찾아낸 주짓수라는 운동도 있긴 있지만 이 두 가지 무술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운동의 매력이 있습니다. 힘든 점이라 하면 주변의 편견? 예를 들어서 이렇게 킥복싱, 무이타이 태권을 하면 격한 운동이기도 하지만 좀 나이 드신 부모님들 생각할 때는 예전에 약간 동네에서 노는 그런 애들이 운동하는 줄 알고 그런 편견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요. 진짜 힘든 것은 애들 트레이닝 시키면서 제 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한 것. 그리고 위험했다는 것은 예전에 첫 시합 때, 제가 첫 시합 때 감량할 때 하루에 한 7시간 만에 한 8kg 뺐을 때, 그 이후로는 괜찮아졌지만 그때가 가장, 아, 이러다 죽을 수도 있구나.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 생각합니다. 초중고 대학생 일반 여성 주부 대중 없습니다. 많이 요새는 다이어트 쪽을 해가지고 음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살 뺄 필요 없고 체력 관리 그런 부분도 해요. 연령층 다양합니다. 선수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밖에서 운동하시는 거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또 차원이 틀린 운동이기 때문에 그 선수분은 몇 명 없는데, 제가 지금 선수 두 명 정도는 대학교도 제가 보냈고요. 지금 군대를 상근 예비 판정 받고 엊그제 퇴소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. 그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걔가 지금은 챔피언, 두 개의 챔피언 벨트도 가지고 있고 국제시합도 많이 뛰고 뭐 전국진에 금메달을 따고 했지만, 걔가 첫 시합 때 링에서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고 상대방 공격하면 도망가고 뒤돌아 도망가고 모든 관계자분 다 먹고 했을 때, 그런 내가 지금은 커서 이렇게 든든하게 지금 보좌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세번지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게가 가장 멋있는 가장 같습니다.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강조하면 맛, 뭐 교육, 문화, 예술, 체육 그런 것이잖아요. 근데 정말 떠오른 것은 강주는 민주화의 성지, 그거로 딱 단정 짓고 싶고, 그걸 강조를 안 보고 개개인이 다 빛처럼 빛났으면 좋겠고요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이겨내야지 또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청년 실업 없는, 실업이 없어야 모든 사람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저 같은 친구들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모두 부자되고 건강한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체육관, 명문 체육관으로 그러더니 광주에서는 명문체육관, 전국적으로 명문체육관이지만 더 발전해서 누구나 광주에서 우리 팀 최고 체육관 하면 다 할 수 있는 명문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제 제자들한테는 제 새끼라고 새끼, 뭐 제 아들, 딸, 제가 정말 부자죠. 더 많은 제 새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